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자리한 섬진강 기차마을. 그 옛날 하얀 소중기를 뿜어내며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930년대 전형적인 철도 역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122호 구곡성역. 일제강점기의 전형적인 지방 역사 건물로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간이역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했는데요. 1999년 전라선 복선화로 곡성역이 신축 이전하면서 이곳은 섬진강 기차마을로 조성되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 같은 플랫폼으로 연기를 뿜으며 기차가 들어오면 내리는 승객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소란스러움이 옛 기차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옛 곡성역 철도부지에 실제로 운영했던 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그리고 객차들이 세워져 있어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증기 소리가 둔탁하지만 촌스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곳.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체험, 음악 분수, 엔터테인먼트 놀이공간까지 옛 추억과 테마가 있는 새로움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입니다. 상쾌한 바람을 경험해보세요. 이외에도 섬진강이 품은 비밀의 정원 장미원에서 천사종의 다양한 장미꽃을 만날 수 있으며 각종 놀이기구, 동물농장, 요술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합니다. 사라져간 것들을 통해 때론 희미해진 옛 기억도 되살아나고 새로운 추억도 생기는 법이지요. 과거로 가는 기차가 있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2004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구곡성역 섬진강 기차마을입니다.